네, 이어서 전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영광 개마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나우정 기자, 네, 저는 현재 영광 개마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람의 강도는 세지 않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곳 개마항에는 수십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는데요. 태풍 바비는 시속 24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며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입니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 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으며 오후 6시 목포 서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로 태풍 주의구버가 발령됐지만 지금 상황은 폭풍 전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흐린 날씨이지만 별다른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저번에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붕괴 사고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폭우로 인한 사망 사고와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4,096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태풍이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개망에서 CMB 나우정이었습니다.